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여러분들, 첼로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은 연습이라기보다 훈련하는 한 가지 특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왼손, 특히 오른손 말고 왼손에서 우리가 손가락 4개 또는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5개의 손가락을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좀 훈련하는 그런 교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코스만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특강을 짤막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어로도 Strength of Fingers라고 나와 있어요. 강한 손가락 만들기. 자, 첫 페이지 보자마자 그냥 가운데자리표가 적어져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가운데자리표 한두 줄까지 읽어보시면 거의 비슷한 어떤 방법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정도만 리딩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미 1번 도시합 3번을 누른 상태에서 2번 손가락으로 팔을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솔, 아, 레, 새끼손가락 레를 누르고 1번은 미를 누르고, 자, 반복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 두 개를 누르거나 하나를 누르거나 그리고 단독적으로 다른 손가락을 또 움직이거나 그러다 보면은 손목부터 팔꿈치 사이에 있는 이쪽 근육이 되게 텐션이 와요. 지금도 제가 약간 텐션이 있는데 이러므로써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과 손가락이 움직이는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이 팔뚝 팔대 팔대라고 하나요? 여기 팔뚝 팔대 전완근 전완근 네. 이런 거에 어떤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만 첫 번째 트릴 연습에 보면은 트릴 연습이라고 적어져 있는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어떤 멜로디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손가락을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디 보시면 네 개씩 나눠 가지고 한 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지금 도돌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딱두 번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 손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만 뒤쪽에 보면은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다가 5페이지에 보면은 반음 간격으로 손가락이 4 포지션의 미에서부터 반음 간격으로 쭉 내려오게끔 하는 연습이 있어요.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악보에는 다 슬로로 연결되어 있지만 처음에 각 활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 손가락을 기준으로 미, 미플랫, 레, 도샵, 도, 시, 라샵 이런 식으로 1번을 기준으로 반음씩 음이 내려오면서 새끼손가락과 3번, 2번 손가락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각활로 하시다가 내가 잘 된다 그러면 속도를 빨리 속도를 좀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또잘 된다 그러면은 이음줄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하셔도 되고 한 마디씩 연결을 해도 돼요. 그 다음 한 마디씩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쭉 하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C,
이 C 정도까지 1번 손가락이 도착했다면 다시 내려가서 미부터 반음씩 내려서 C, 미부터 반음 내려서 C 이것만 반복을 쭉 하셔도 옆으로 선으로 옮겼을 때 똑같은 위치에 손가락들이 위치할 수 있는 구조로 첼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선 하나만 연습을 하셔도 어느 정도 효과는 많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선마다 누르는 힘이나 두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선을 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A선에서 이 C까지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댁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항상 드리는 말씀.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말은 합니다. 자세한 영상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이라면 서울, 광주, 부산, 대전, 인천에서 첼로 앙상블 첼리슈피를 등록하시면 자세하게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